안녕하세요. 우리개연구소 아카데미입니다. 어느 날 우리 집 마당에 낯선 개 한 마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실 건가요? 아니면 돌보실 건가요? 우리 집 앞마당에 찾아온 아이를 임시 보호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물림사고까지 일어났다면 얼마나 난감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객식구 때문에 평화로운 일상이 깨어진 어느 시골 마을에 특별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경주에서 먼 거리를 찾아오신 호랭이네 가족들. 입소 후 제일 먼저 호랭이와 비니, 땅이 아이들의 관계부터 확인하고 첫날 교육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소장님과의 첫 만남에서 호랭이네 가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얘는 아끼다가 아닌데. 얘는 동네 개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차를 타고 우리 동네 근처에 와서 버렸는지 아니면은 완전 근데 우리 동네 근처에 마을이었으면 지가 찾아갔을 건데 밭에서 풀려서 오기에는 거리는 동네마다가 시골에 좀 가까운 편이라 가지고 충분히 올 수는 있는데 근데 집에 안 돌아가는 건 또 이상하고 우리 마을에는 다 물어봤거든요. 저희가 사는 마을에는 다 아니라고 하시고 이게 되게 귀한 일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이런 애가 있지? 민가에? 이 카이견 믹스거든요. 카이드야? 네, 카이견이라는 게 믹스인데 카이견은 진짜 귀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웬 말이 없는데. 그 개도 좀 공격적인 개인가요? 네, 진돗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지금 불안하네. 너도 이 새끼야, 네가 잘못한 거 아니까 지금 불안하지, 새끼야. 가만보니까 분위기 있으면 잘못하다 쫓겨나게 생겼지, 그지? 불안해. 괜찮아? 너 왜 애도 괴롭혔어? 내려가. 내려가. 응? 사람은 문다고요? 네, 물었어요. 근데 좀 함부로 만지시긴 하셨어요. 저희 없는 상황에서. 그건 물려도 싸죠. 그거는 뭐 저희도 공부해보니까 아, 물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싶더라고. 얘는 저기 그 사람을 알아요. 사람도 알고.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사람한테 저희 집이 지금 공사한다고 중장비도 들어오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하실 때 따라가서 냄새 맡고 뭐 만져도 그때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우리하고 한 며칠 일주일 정도 있으면서 출퇴근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으르렁거리기 시작하고 누구한테요? 그냥 저 없을 때 그 손님이 앉아 있었는데 그 자기가 음식 먹고 있는데 그때 으르렁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브런치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손님 먹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밥 달라고 해서 으르렁거렸어? 세게는 아니고 이렇게 잡았다.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게중심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얘를 해코지했거나 때리거나 뭐 잡으려고 했거나 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1순위가 뭐냐면 무게중심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등을 기대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나를 지금 믿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리고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호거지 얘가 사람을 울거나 공격하거나 이유 없이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이제 유기견 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한 방편을 쓸 수는 있는데 얘 생긴 거로 봐서는 함부로 행동할 애는 아닌 거로 보여요. 혈통 자체가 굉장히 좋은 애예요. 카이견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비싸고 귀해요. 우리나라에 카이견 믹스를 내가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카이견 순종은 내가 몇 마리 봤지만, 카이견 믹스는 쉽지 않은데, 얘는 카이견이 귀하니까
진돗개랑 믹스를 시켰든지 뭐 수건한 것 같은데 하이엔 자체가 옛날 우리 진짜 진돗개 있죠? 네. 진짜 진돗개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진돗개로 만든 게 카이겐이에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우리 진돗개 가져와서 처음 만들어낸 견종이 카이겐이에요. 얘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애한테 대해서는 어때요? 애기한테도 네, 우리 애기가 그 짝대기를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가 뒷걸음치 치고 피하고 네, 그 애를 공격할 애도 아니에요. 공격한 적은 없어요. 그냥 같이 옆에 따라다니고 애기가 막 뛰어가면 그냥 쫓아가서 근데 같이 놀고 중요한 거는 애기를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네. 네, 지금 만약에 애기가 지금처럼 짝대기 갖고 하고 걔랑 걔한테 위협적으로 달려들 하는 거를 처음에 계속 봐주지만 나중에 애기를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들 개들 세상에 개들의 언어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이 사람 눈에는 위협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인 정도지 얘가 애를 공격할 애는 아닌 거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술을 안 시켰으면 보존해야 될 애예요. 얘를 증상화 수술을 시키지 말았어야 될 애예요. 왜냐면 얘 몸속에는 정말 좋은 진돗개 피가 들어있어요. 지금 호반이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되게 아끼다 믹스거든요. 얘는 아끼다 믹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고 생각도 제대로 명견이 명견. 네. 저런 애를 중성화시키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 아이에 대한 문제는요. 사람하고 애를 다루는 만지는 법, 아이를 컨트롤하는 문제지 얘 자체의 문제는 내가 봤을 때는 없어요. 지가 판단해서 이건 위협적이다, 아니면 보호자에게 위협적이다,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배운 어떤 방편으로서의 거부반응, 그 으르렁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얘 자체가 뭐 사람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뭐 공격을 하거나 그럴 애는 아니에요. 문제는 강아지들과의 관계가 문제인데 얘네들이 다칠 수 있어요. 개들 사이에 훈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개들 사이에 이제 하지 말라, 너 말 들어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이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쟤는 적당선에서 했는데 데미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호랭이 이리 와. 이리 와. 앉아. 앉아. 어이 착해. 저 너무 무서워.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자, 호랭이. 어이 착해. 배고팠어. 이건 아버님이 애들 주세요. 호랭이 이리 와. 호랭이, 저는 절대 애들 안 줄 거예요. 물려요. 원래 이제 대장이 이렇게 먹고 있으면 다가오면 안 돼요. 이리 와, 불러라, 빨리. 너밖에 안 줄 거야. 이리 보자. 귀여워. 착해졌어. 가슴에 흰털이랑 다리에 600반이라 그러거든요. 아까운 애 하나를 잡아놓으셨네. 카이견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애들 보통 한 3천만 원 할 거예요. 아, 3천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 친구를 들어오고 나서 보호소에 신청을 한번 했었거든요.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해서. 보호소 가면 죽죠. 네, 그래서 죽인다 해서. 네, 그래서 보호소에 안 보내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입양 보내기에는 또 똑같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호주나 뭐 이런 쪽에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해외 입양 쪽으로. 네, 알아봐 드린다는 도움 준다는 분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병도 없어야 되고 뭐 중성화도 되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진행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마치 물리는 바람에 물리고 그리고 우리 같이 살고 있던 비닐 땅이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지금 비닐에 어떤 하지 말라는 표시에 바로 안 하는데요. 예, 네, 처음에는 비닐이가 얘를 뭐라고 했었어요. 그 땅이도 얘를 뭐라고 하고 다가오거나 뭐 하면은 얼렁거리고 싫다고 뭐라고 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돌리고 갔었거든요. 안 하는데요, 왜? 예, 그러다가 이제 먹는 거에. 아, 먹는 거는 예. 지금 통제가 안 돼요. 얘는 지금 거의 기아 상태로 있는 애인데. 내가 그래서 얘네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100%에 물려요. 그리고 네. 그거는 얘한테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먹이가 풍부해지고, 풍부해져서 남아도 올 때. 남아도, 어이구 착해.
사료는 늘 있어야 되지만 맛있는 간식이 늘 있으면 그걸 지키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사료는 늘 있어야 되고 물이랑 사료, 황태 정도는 늘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식을 우리가 주잖아요. 그거는 소진을 바로 시킬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남아있으면 위험해져요. 그리고 얘들도 보면 식탐이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집에서 아마 자율급식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안 해요. 네. 자율급식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자율급식이냐 제한급식이냐는 딴 거 없어요. 사료랑 물이랑 기본적인 그것이 늘 있는 아이들하고 늘 없는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보시면 알죠. 자, 우리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먹이활동이라는 걸 하게 돼 있잖아요. 늘 그것이 없는 아이들은 늘 먹이활동에 전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먹이 갖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율급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제한급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장단점이 있어요. 두 개의 방법 중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율급식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존에 대한 안정감이 없어진 아이들은 먹을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우리 호랑이도 지금 거의 먹을 거 생각에 가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뭐 훈련을 시킨다든지 어떤 것을 뭐 공격성을 자제시킨다든지 하는 필요에 의해서 제한급식을 하는 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의 정서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그거는 최악인 거죠. 저한테 와 있다가 그래도 아빠한테 가서 엎드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호랑이 앞에서 얘들도 안 만지고 있잖아요. 그죠? 안 만지고 그거는 경쟁 상황을 안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도 얘들을 만지면 안 되나요? 그거는 얘 기색을 읽어야죠. 이제 먹이를 줘봤을 때 반응으로 봤을 때는 얘들 같이 먹이를 주거나 지가 먹고 있지 않은데 먹이가 이쪽으로 갔을 때 따라갈 거 아니에요? 100% 물린다고 봐야죠. 얘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먹이를 양보하고 지금은 내가 먹으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인식체계가 얘들 사이에 없단 말이죠. 원래 걔들 사이에 이렇게 9살 정도 되면 애들이 다 대접해 주거든요. 쟤는 그것도 알아요. 그 만지는 것도 시샘한다고 하셔가지고 방에 문 닫아다 놓고 뭐 먹을 거 있거나 뭐 하면은 저희가 밥을 먹더라도 문 닫아다 놓고 얘 안 보이는 데서 애들 뭐 만져주고 그렇게 따로 일단은 격리를 약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얘들을 만나서 합사를 하는 과정에는 최소한 2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들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방문에 울타리를 쳐놓고 처음에는 방문을 닫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사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에 몇 번씩 울타리 문을 열어놓고 서로 얼굴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간식을 나눠주는 거죠. 얘도 한 입 먹고 얘도 한 입 먹고 그러니까 얘들이 안 보이다가 울타리를 넘어서 애를 봤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뭐 울타리 보고서 우르는 거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매번 한 일주일씩 반복되면 지들끼리 같이 먹이 먹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얘든지 울타리에 가서 몸을 비벼요. 서로 이제 친해진 거죠. 그러면 그때 울타리 열어서 같이 만나서 또 같이 즐겁게 먹고 놀고 또 헤어져서 또 울타리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울타리가 없어지는 이렇게 2주의 과정이 걸려야 제대로 된 합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떨컥 만나게 하는 거는 그건 폭탄이에요, 폭탄. 중요한 거는 경쟁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반갑다고 애들이 매달리는 상황. 그래서 네. 누구를 먼저 만져줄 것이냐. 아. 상황. 그런 상황, 먹이에 관해서 서로 먹으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경쟁 상황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먹을 거에 관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포지셔닝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먹이를 줄 때 이런 거예요. 세 마리가 있는데 먹이를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얘 하나 주고 딱 돼야 되는데 가까운 애는 두 번 먹고 먼 애는 한 번 먹는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걔들이 이 먹을 거의 크기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른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이 사이가 달라지면 거기서 벌써 심사가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울타리 넘어서 놓고 그것이 먼저 돼야 나중에 먹이는 언제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라고 알아야 먹이에 대한 경쟁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처음 합사할 때부터 그것이 안 됐으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주인 옆에 가까이 오고 싶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뭔가 더 큰 혜택을 보게 만들어주면 싸우라는 거예요. 얘네들 상대가 안 되니까 싸우지 않으면 결국은 주눅 들어 있고 얘가 활개치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거리가 되게 만들면 싸우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제일 나이 많은 아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저 아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저 아이가 우선이면 저 아이부터 만져주고 인사하고 다른 애 만져주고 인사하고 인사는 다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만져줬는데 보챈다고 해서 다른 애를 만지기 전에 얘를 또 만져도 안 되고 공평함이 딱 아 우리 보호자는 공평하구나는 게 인식이 딱 돼버리면 아이들이 먹이나 주인에 대한 경쟁성 상황에 안 들어가게 되면 다툼이 없어져요. 그렇지 않은데도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기면 반드시 혼나야 돼요. 네가 왜 나서? 네가 왜 똑같이 해주는데 왜 더 탐을 내? 똑같이 해주는데 왜 아빠한테 가까이 오려고 뭐라 그래? 반드시 혼을 내줘야 돼요. 쟤는 머리가 있는 놈이라서 혼내면 알아들을 놈이긴 해요. 물론 그것이 100% 될지 안 될지는 보호자의 역량입니다. 세 마리를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쟁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애들한테 그런 일이 안 생겨서 모르겠는데 바깥에서 경계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낯선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다른 개가 지나가거나 고양이가 지나갔을 때 그때 얘들은 무조건 짖거나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100% 물리게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이 무리에서 어쨌든 간에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여기서 서열이 제일 높아요. 힘도 제일 세고 그러면 경계 임무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리더가 먼저 가서 경계를 하면 애들이 따라하는 건 상관없는데 리더가 경계하러 가지 않았는데 지들이 먼저 가서 짖고 있으면 이걸 혼나요. 얘가 봐줘서 그런 일이 안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얘가 나이가 많아서 존중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저희는 시골집에 있고 애기랑 고모랑은 시내에서 살고 있는데 한 번씩 시골에 집에 종종 옵니다. 종종 오는데 그때 한번 제가 그 영상을 캡처를 해놨는데 얘들은 항상 하던 대로 그냥 달려가서 좋다고 꼬리 흔들고 짖고 뭐 했을 때 얘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머리로 땅에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상도 어떤 건지 싶어서 궁금해서 그것이 바로 이제 해놨을까요? 그 낯선 상황에 대해서 니들이 나서면 안 된다는 것. 근데 제가 되게 애가 좋은 아이인 게 보통은 물어요. 근데 봐준 거죠. 그것이 봐주면서 말을 한 거죠. 근데 얘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애완견들, 믹스들이 그 개들 간의 무리 언어를 이해를 못 해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제가 좀 더 세게 제지하게 될 건데, 그거는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아까 전에 수업 시간에, 얘가 볼일 보고 싶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가 들어오니까 땅이 있는 아빠가 들어오니까 반갑잖아요. 아빠한테 나대다가 아빠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빠로만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애예요. 보통은 물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자체가 제가 뭐 걔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저렇게 생긴 애는 명견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문제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쟤네들이나 얘들도 마찬가지지만 쟤는 특히나 어린아이를 굉장히 지키려고 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버님이나 어머님보다 아이를 더 귀히 여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무엇이 문제냐면 어린아이를 굉장히 조심하고 더 귀히 여기고 지키려고 드는데 이 아이가 계속 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황. 무리하게 다가서고 가서 쥐어뜯고 올라타려고 그렇게 애가 애를 괴롭히는 상황은 엄격하게 사람 아이를 잡아주세요. 얘를 계속 위협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은 하지 마셔야 돼요. 네네. 얘가 이제 온 지가 몇 달이요? 한 달 이제. 한 달. 이제 한 달 돼가고. 이제 하나, 이제 주의점은 있어요. 그냥 아직은 얘가 손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가 손님이기 때문에 얘들한테 예의를 갖추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가 100% 안정감이 되고 손님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더 이제 약간 그게 너무 무서워. 네. 그리고 네, 고양이도 저희가 있거든요. 집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사는 고양이는 해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좋은 아이가 인연이 되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급식을 풀어서 먹이에 대한 식탐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만약에 뭐 사삼 먹고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나가서 있다가 어디 뼈다구라도 하나 주웠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마당에 그 뭐 떨어져 있는 뭐 사료라든지 땅이가 막 냄새 맡고 이래 하면은 쫓아가지고 약간 치든지 위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요, 얘들한테 하는 것은요,
그건 위협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다른 개한테는 벌써 물려서 죽었어요. 만약에 다른 게 뭐 진도믹스 같은 거 들어와서 같이 이 상황이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툭 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자체가 얘는 무리생활 언어를 아는 애예요. 기본적으로 걔들은 무리짐승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한테 제일 큰 벌이 혼자 살게 하는 거예요. 혼자 독방에 넣어놓고 2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대화를 못해요. 독방에 가둬놓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다 하고 사는데 독방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자기 말만 하려고 그러고 남의 말은 듣다가 끊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상대를 잘 안 하려고 그렇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변해요. 그러니까 걔는 더 심해요. 쟤는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 울지는 않는 애인 거죠. 자기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보호자가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럴 애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흥분했을 때 그런 거는 일본계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안대를 가리키시고 제지하실 수 있으시면 되죠. 보통 이제 고추가 약간 나와요. 그러니까 쟤들이 멋있게 생겼다다. 연구소 애들. 그죠. 쟤들이 진돗개죠. 네. 다르게 생겼는지. 저희는 얘는 그래서 머리도 크고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그냥 똥개인 줄 알았어. 믹스. 머리가 커야죠. 순놈인데. 100m 밖에서 암놈인지 순놈인지 못 알아보면 우리 개가 아니에요. 아. 당연히. 아, 순놈은 머리가 커요? 네, 당연히 크죠. 와보시니까 괜찮아요? 저희 너무 좋아요.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확립이 안 되어 있었는데, 그 머리가 정리를 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나니까, 아, 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여기서 훈육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확립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네, 저는 얘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얘를 이제 대장으로 인식하게 그럼 해야 되는 줄 알고 8살 정도 넘어가면 대장자리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이미 대장자리를 물려줄 나이한테 대장을 강요하는 거는 얘도 힘들고 다른 애들도 힘들어. 아까 내가 봤어요. 얘 누워있는데 갔는데 얘가 입술이 실룩거리니까 고개 바로 돌려주더라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착하긴 착해서 어른이 맞잖아. 물림사고 입고 나서 저라면 제 길르죠. 수술만 안 했으면 나라도 지금 여기다 두고 가러 갈 판인데. 진작에 알았으면 중성화도 안 하고. 근데 너무 겁나서 막 다 중성화 하라 그래가지고. 중성화 하면. 그냥 중성화 안 하고 저기 만약에 오늘 왔으면 제가 입양하죠. 저 정말. 멀리 갈 것도 없고 제가 바로 입양해서 쟤는 내가 고민을 하죠. 무조건 입양했죠. 이런 소리 들을까봐 너무 심장 벌렁거렸거든. 혹시나 얘가 네. 종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중성화 시킨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그랬으면은 안 찾을 리가 없다. 찾으면 우리가 이제 일생 일견 그러잖아요. 아. 내 평생에 만나기 힘든 게 한 마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는 짓도 그렇잖아요. 이런 애 없어요. 뭐 얘네 다 죽었어요, 벌써. 고양이 다 죽었고, 얘 다 죽었어요. 저희 마당에 고양이들도 또 있거든요. 밥 먹으러 오는 애들. 엄청 막 죽일 듯이 쫓아가지는 것들은. 그러니까 맞지? 그게 내가 말했잖아요. 명견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근데 애정을 못 받았으니까 이제. 자제하고 살다가 애정을 받으면 이제 흥분할 수는 있죠. 그건 애정결핍이고. 그러니까 늘 애 키우듯이 한쪽 눈은 늘 얘한테 가 있어요.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마상 잘 입어요. 아, 그래요? 또 네. 마상도 입어요? 좋은 개일수록 마상 잘 입어요. 좀 더 쳐다보네. 네. 왜? 그냥 그 물어보세요. 왜? 놀자고. 어이구, 놀고 심심해. 좋아, 심심해. 턱 밑에 만져줘. 손 떼지 말라는 거예요. 3초 했다가 손 딱 떼보세요. 그럼 또 그죠? 그럼 다시 만져주고. 오이 착해. 다시 만져주고. 계속 만져주세요. 제가 만족할 때까지 만져주세요. 스킨십이 채워진다. 네, 머리 결대로. 이렇게 아래 위로 가야죠. 반방향으로. 털이 가는 방향으로. 그리웠어. 사람 손이 그리웠어. 어릴 때 탔다가 먼 일로 인해서 끊어진 거지. 사람 손이. 불쌍하네. 아기 때는 이쁨 받다가 늘 턱 밑 가슴팍을 만져주셔야지 머리 만지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뵙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육을 끝내고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는 호랭이와 비니 땅이 내일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괜찮아? 들어와. 아이고 우리 비니 왔어. 이리 와 비니. 호랑이 앉아. 땅에 이리 와. 이짝해. 이짝해. 앉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얘 눈이 조금만 잡혔으면 매화문인데. 네. 이렇게 보면 약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보면 제대로 잡힌 매화문이면 제대로 야 그냥 도장 같아. 딱 쏘는 느낌 딱 들면서 걔들이 눈을 못 봐. 얘 눈 무서워요. 그게 매화문이라는 눈이에요. 제일 좋은 게. 특연 눈이랑 헷갈려야지. 아 그거는 정반대야. 특연 눈은 사자나 호랑이를 보면 찌그러드는 눈. 매화문은 안 찌그러져. 처음에는 눈빛이 좀 더 달랐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무서웠어요. 지금은 눈빛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눈빛이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저희도 마음이 좀 더 편해졌어요. 네. 어제보다 어제는 저한테 쉬웠잖아요. 지금은 쉽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갖다 주시. 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걷어 주시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딴 데 보내면 상처 입을 거예요. 원래 오늘은 안대를 배워야 되는데 안대라는 것을 배우시려면 저를 따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보호자가 안대라는 상황을 따라하게 되면 얘들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원래는 걔들을 하고 함께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안대 교육.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배우셔야 되고 다행히 뭐 애들이 안 되는 상황을 유발을 하면 마침 찬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얘들은 지금 안대라는 상황을 유발할 애들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사람만 따로 배우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얘들하고 되게 재밌게 살 수 있을 애들인데 그냥 저기 덤덤하게 사셨네. 이 상처 고두고 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뻐해주고 케어해주면서 계속 스킨십이 즐거움 알려주고 지켜주고. 지금 얘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상대가 자기를 자꾸 만지도록 만지는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으세요. 애들 구조했을 때부터 샵에서 틀태그를 같이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만졌거든요. 지금 평생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그러고 이제 이거야 치료가 안 돼. 지켜주지 않는 거잖아. 지금 저도 얘 만지면서 지금 내가 얘 입을 보고 싶지만 강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얘한테 허락을 구해서 지가 안겨오게 만드는 거 그거 얼마 안 걸려. 제가 맘먹으면 이거 한 두 시간이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확인하고 스킨십으로 채워주고 지켜주고 하는 것이 돼서 안정감이 딱 돼야지 애가 변하는 거지.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와 있었어 애기들 이렇게 와 있었어. 이 만지면 땅이 같은 경우 지금 혀 나오잖아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와서 있지만 싫다는 거예요. 우리 비니는 안 하잖아요. 땅이는 지금 지가 다가서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이 변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가 나한테 이제 만지는 거 허락했을 때 만지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만지고 그게 돼야지만 일단 되는 거죠. 얘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 가 이렇게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 있는 데를 아예 안 데리고 가거든요. 전혀 문제 없을 건데요. 문제 없어요. 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원거리에서 호랭이가 언제나 앉아 엎드려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을 거 가지고 앉는 걸 가리키는 이유가 나중에 앉아 그러면 앉는 상태에서는 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 되면 되는 거고 나도 다른 사람이잖아요. 왜 제가 위험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마당에 그 저희 카페 뒷마당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근해서 그냥 애를 풀어놓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냥 풀어놓고 저희 볼륨으로 잠깐 들어간 사이에 아시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몰렸어요. 그거 보여드렸어? 그 저기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아침 네, 아나운서 영상 아나운서 보셨죠? 아침 아나운서 있어요. 네. 문인수에서 소방관이 구조한 그 개를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개한테 이렇게 쓰다듬다가 얼굴을 물렸어요. 생방송인데 물려도 싼 거예요. 애가 물겠다고 말을 세 번이나 했거든. 그거를 가지고 사람을 물었다고 얘기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눈빛이 무섭다고 해서 나를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어이구 쫄아. 그럼 쫀다는 건 두려움은 뭐예요? 개들의 사회에서 동물의 사회에서 두려움을 내가 느꼈어. 지도 느낄 수 있고 나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느꼈다는 건 무슨 뜻이 돼요? 두려움은 우리가 뭘 해요? 피하거나 네. 공격하거나. 내가 얘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순간 얘는 내가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1번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만나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개를 만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애가 물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얘가 물었어요만 자꾸 이게 집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댓글들이나 사람들이 한 번 본 게는 평생 본다면서.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여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성돼 갖고 사람도 보면 환장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무나 좋아해는. 네, 사람이 있으면 신나. 그런 애들을 데리고 하셔야 되는 일이지 이런 애들을 데리고 하시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얘들을 거기다 내놓고 사람하고 어울리게 한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있어요. 우리 구조한 애 중에 감자나 우리 마늘이라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은 사람이 너무 좋아. 아무나 좋아. 미친 듯이 좋아해 가서. 오히려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지. 좋아도 발 올리면 싫어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카페를 등을 하시면 시너지가 생기지만 얘들은 상처가 생겨. 저희는 집에 놔두는 게 너무 불쌍해서 계속 데리고 다니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건 아니에요. 집에 둘이만 놔두고 가기가 어쨌든 일하러 가면 둘 다 뭐 10시간이 지금은 얘, 우리 비니가 쟤를 싫어하니까 네. 얘도 따로 분리하셔서 두고 한 두세 시간마다 한번 들여다봐주세요. 그게 얘들한테 더 좋은 거지 거기다 갖다 놓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님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시겠죠? 전에 왔던 복순이라고 있었어요. 식당에서 키워둔 애. 걔 완전히 삶을 포기했잖아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가족들은 애를 위한다고 식당에 뒀는데 오며 가면 다 만지잖아. 저 애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돼요. 복순이도 이래요. 애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지금 막 상처가 너무 크지. 지금 얘 지금 저한테 머리 박고 있잖아요. 왜 머리 박고 있겠어요? 내 말을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럼 난 귀찮게 안 하잖아. 그러면 얘들 지금 같이 있는 동안 밥이랑 물그릇이랑 뭐 이런 거를 같은 한 공간에 아니죠 따로따로 방을 따로 분리해요. 아예 따로 분리라. 예. 그 어머님 아버님 없을 때는 얘들은 같이 있지 않는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자, 왜 안 되냐? 얘가 싫어하잖아. 무서워하잖아. 그럼 엄마 아빠 없고 얘들 셋이 두면 얘는 정신 분열증 걸려요. 안 돼요. 이거를 서서히 뭐 밥을 줄 때 뭐 순서대로 이렇게. 아니 언제나 얘 밥 있는 장소 따로 얘들 밥 있는 장소 따로 출하실 때 격리 계실 때만 냅둬요. 그러면 얘 밥 있는데 얘들이 가지도 않아요. 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얘 밥 있는데 얘들이 가지도 않아요. 아마 집 앞그릇에서 못 갈 거예요. 맞아. 맞지 못 가잖아 이제. 비니나 땅이도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키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관계 개선도 필요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빈이나 땅이 얘네들을 뭐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뻐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서 애들이 이미 얘들 입장에서는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뭐가 학대냐? 낯선 사람의 속기를 허락할 수 없게 없는 환경 여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고 학대예요. 호랭이를 만질 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만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빈이 땅이만 그거는 따로 격리해서 따로 격리해서 그러니까 안 볼 때 하루에 뭐 최소한 한 번 만질 때마다 뭐 얘가 말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을 이렇게 대보시면 고개를 약간 돌리잖아요. 하지 마세요. 만질 때 기본은 언제든지 얘가 만지는 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다음에 얘가 어떤 만짐을 바라는 건지를 보세요. 얘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저한테 먹을 거 없고 또 한 가지는 머리를 이렇게 들미고 있으면서 뭘 하냐면 좀 안전할 것 같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를 자꾸 쫌불닥거리려고 하면 지들은 안전하고 싶어서 있는데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거잖아. 만지면 안 돼요. 만지려고 하는 건 내가 예를 들어서 얘들 스킨십을 늘려서 심리치료를 하겠다고 하면은 언제나 간식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쓰다듬죠. 볼을 주면서 점점 더 많이 쓰다듬어서 내 스킨십이 즐겁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어울려야 뭘 건강으로 보든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단계가 있는 거지 걔라고 해서 그렇게 이 만지기를 함부로 시도하면 안 물리거나 물리거나 아니면 주눅든 아이로 자라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자기를 지키려고 들겠지. 근데 얘들은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애들. 이미 수많은 만짐을 당해왔고 얘는 그게 싫으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이나 경고를 하게 된 아이. 좀 알고 나니까 저는 일단 호랑이가 좀 덜 무서워졌어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엄청 무서웠거든요. 호랑이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눈에서는 내가 보자마자 그랬잖아. 얘는 사람 볼 애가 아닙니다라고 그랬잖아. 얘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얘는 단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의 방식으로 그걸 선택한 것 뿐이에요. 함부로 접근하고 무례하게, 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렸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그렇게 접근했다가 목줄이라도 채이면 끌려가야 되잖아요. 죽는 거거든요. 얘한테 그것 가지고 뭐 어떤 사람을 물었다 이렇게 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규정을 짓지만 최소한 우리가 개를 키우고 개를 아는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그런 규정 자체의 족쇄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뭐 전과자처럼 한번 물었으니까 그렇다고 우기면 할 말 없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아이를 그렇게 몰아가면 지구상에 남아 살아남을 개가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그 서양견 정도처럼 그렇게 브리딩 대원 애도 아니고 빈이 땅이를 위해서 간식 같은 거를 같이 있을 때 좋은 감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순서대로 간식을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격리시켜가지고 간식도 따로 주는 게? 그거는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개를 기를 때 기본은 그거예요. 가두어서 격리해서 기를 거면 시도도 하지 마세요. 목표는 같이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인 거지. 자꾸 가둬서 따로 생각하면 그건 점점 나빠지는 거지. 아, 일단 지금은 밥만, 급식만 따로 분리를 하고 만질 때 일단은 좀 따로 만져주고 비닐 땅이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먹이를 놔줄 때 어느 순간 양손으로 줘야 되는지 순서대로 줘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지. 애의 기색을 읽어야지. 얘가 좀 급해 보이, 먹고 싶으니까 급해 보였을 때는 그때는 양손으로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는 먹고 싶고 급한데 얘한테 돌아갔을 때 지는 이걸 먹고 싶거든요. 물론 그런 제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제지를 안 하고 양손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 순간에 제지를 해서 가르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을 수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지는 뭐예요? 불쾌한 기억. 아이들과 셋이 있을 땐 늘 즐겁고만 있어야 되는데 불쾌한 기억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지하기보다는 급하게 양손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얘를 더 줄 수는 없어요. 주던 순서대로 주지만 동시에 가는 것 뿐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가 가장 배워야 될 건 내 아이의 기색을 읽는 거. 내가 얘를 만져도 되는지 아니면 얘를 지금 간식 같이 줘도 되는지 지금은 이름 불러가면서 따로따로 줘도 되는지 아니면 동시에 줘도 되는지. 간식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순서, 두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식의 소유권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간식의 소유권을 사람이 정해주는 방식은 뭐냐면 이름 불러서 주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고 주면 소유권이 없죠. 누구 건지 모르죠. 뺏으려고 들죠. 그러니까 디테일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죠. 무슨 뭐 교육이나 뭐 이거 봐도 공식을 하나 딱 외우면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착각하고 오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보다 이제 안 무서워져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 얘가 쳐다보는 것도 진짜, 얘가 행동하는 것도 무섭고 움직이는 것도 무섭고. 그렇지, 내가 다 무섭다 했잖아.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무지에서 와요. 인간은 두려우면 죽여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이 멸종하는 거예요. 몰라서 두려운 건데 두려움은 사람은 죽이려고 들어요. 완벽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비닐 땅이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다행. 정말 다행.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요. 그냥 오기 전에 유튜브 보고 그 진정 수행하고 뭐 시간을 봤을 때랑 여기에서 현장에서 이제 대비해서 뭐 설명해 주시고 하시면 이제 확립해서 내가 그러면은 내 행동에 변화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막연하게 그냥 얘만 보고 내 행동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오기 전에는 이 단순한 이론으로 보고 그냥 얘들한테 했을 때 이게 혹시나 내 행동이 이 반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설명 듣고 공부하면서 이제 이게 정리가 되면서 아 여기서 과감하게 내가 해도 되는지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지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알아도 저는 항상 궁금했던 가장 밑바닥이 제일 궁금했고 기본적인 원칙과 원리를
알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아 이거는 뭐 때문에 이래 된다는 거를 그게 확립이 없었는데 수업과 애들 지금 심리 상태라든지 말하는 거를 보고 같이 수업이랑 이게 접목됐을 때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보는 눈이 이제 조금 생기는 그런 그냥 이론만 봤을 때는 보는 눈은 아예 없는데 기본적인 원리랑 이걸 알고 나서 보는 거랑 그냥 단순 수업만 받고 이렇게 보는 거랑 예, 틀린 거. 얘네들이 지금 어제는 내가 얘 때문에 손을 못 댔는데 오늘 얘들은 지금 살아있잖아. 말도 하려고 지들이 살아있잖아. 이렇게 사는 거거든. 어제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얘들도 살아있게 해주셔야죠. 빈도 지금. 호랭이네 솔루션 정리. 첫 번째, 자율급식을 통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생존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빈이 땅이와 경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두사육의 기본 원칙을 익히고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물었다는 것에 매몰되어 선입견을 갖지 말고 아이의 언어와 기색을 읽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비니와 땅이를 위해 함께 가게로 출근하기보다 비니 땅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고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합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와 자리를 잡은 호랑이를 돌보다 우연히 가족이 된 호랭이네. 처음 겪는 낯선 상황에서 물림사고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찾아오셨는데요.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 벌써 교육을 받고 돌아간 지 두 달이나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입양을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호랭이 내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호랭이가 어디로 가야 행복하게 살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도 행복한 비니 땅이 호랭이의 견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호랭이네 가족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안내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한다면 공부하세요. 제대로 사랑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